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악수 넣지 마시고, 세상이 그러니까. 자, 목례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층도 인사 좀 오시죠. 은혜 받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목례만 하세요. 목례만.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손 닦거나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옮겼다고 그럴까 봐. 사실은 몸살보다 약간 몸살기와 같은 거라는데 너무들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독한 사람들이라 절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뭐 뜨거운 데다 펄펄 끓여서 뜨거운 거 먹으면서 더 시원하다고 하는 민족이고, 매운 데다가 더 매운 거 꼬치냉이 발라서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붕회를 잡아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하겠다고 그러길래, 그 걸릴 사람은 안 해도 걸리고 해도 안 걸릴 사람은 해도 안 걸린다 그랬는데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취소하더라고. 덕분에 제가 한 3주 동안 신방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인 줄 알고 신방 받을 수 있는데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설교가 다 하나로 내려가고 이것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도 주어질 것이고요, 우리 라운드 테이블을 주관하는 GPS에서 잘하는 데다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받기 싫으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아무개 이것 좀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고 맡은 거 외에는 더 이상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맡기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선언을 한다. 다시 크게, 자기 선언을 한다. 자,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일을 딱 시켜보면 나 바빠요, 나 일이 많아요,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 선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맡겨놓고 요건 제가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가 오죠?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말로 고백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능률적이고 매우 힘이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우리가 볼 때 그 물건을 수출하고 있어요. 일을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다른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딴 데서 바이어가 주문이 왔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수입이 커요. 이걸 안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장이 의논을 합니다. 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수출할 물량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누가 맡아도 능히 그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분에게 제가 하던 일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것은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지게 되고 그분은 그 일을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그 실적을 냈을 때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이 사람이 평가를 받는데 책임을 얼마나 잘 질 줄 아는가, 이런 것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가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이루어냈는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극작자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열심히 뛰어서 중간까지 1등으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에까지 잘 뛰어서 1등 해야 그 1등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잘했어도 중간에 실패하거나 끝에 가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죠? 소년 등가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를 밟아서 끝에 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확 폈다가 그대로 사그러져 버리는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결산을 보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은 흑자 결산을 봐요. 그런데 책임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무책임한 사람은 적자 결산을 봅니다. 그 사람이 뭐 남기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결산해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고 마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침이 끝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노래할 때 지휘자를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지휘자가 이렇게 소리를 줄이라고 할 때는 소리를 줄여주고, 지휘자가 딱, 나는 지휘를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장은실 집사야, 진짜 지휘자라는 사람은 뭐 이게 행동을 이걸 크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요 안에서 놀더라고요. 요 안에서 놀고 지휘하다가 소리를 끊어줄 때 탁 끊어주더라고. 탁 이렇게 끊어주더라고. 지휘할지 모르는 거 그냥 휘둘리기만 해. 그냥 휘둘려. 어디서 끊어지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것도 없어요. 미안해요. 음악도 모르는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딱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멋지게 지어지는 것. 이것이 책임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맡김 받은 자에게는 주어지는 책임감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김 받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책임감이 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의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결산할세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맡은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서. 다섯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두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이 한 달란트가 약 2억에서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kg에 그런데 다섯 달란트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달란트 정도가 되면. 그런데 이 두 달란트는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4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한 액수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을 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큰 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큰 걸 받았는데 누구는 다섯 달란트, 누구는 두 달란트를, 누구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내 이 정도면 모든 게 다 됐다 하고 안 주려고 하지 않아요. 맡은 사람은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바로 가서, 그 말은 뭐죠?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리고 뭘 했어요? 장사하여. 장사하여 배를 남겼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사하는데 그냥 앉혀놓고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일을 못 남겨요. 제가 어저께도 남대문에 가봤어요. 남대문에 가서 이 매장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노점에서 파는 사람들 보면 다리를 굴러가면서 막 하면서 떠리떠리떠리 아 말만 잘해도 공짜 아 골라 그러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재밌어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들춰보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굉장히 진취적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나 이번에 안 해요, 이 다음에 늙어서,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할게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도 나오질 않아요. 일을 맡겨주기가 무섭게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죠. 추진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창의적인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다섯 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말은 진취적이면서 창의적인 장사를 했다.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머뭇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사람이 그렇게 복권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복권을 샀습니다. 안 맞아요. 계속 샀습니다. 안 맞아요. 나중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복권을 샀어요. 안 맞아요. 나중에는 집안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거린이 됐어요. 노숙자가 돼서 이 사람이 돈을 모으면, 돈이 좀 모아지면 또 복권을 사요. 또 복권을 사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복권을 담당하고 있는 복권 회사에서 분명히 1등이 있는데 어디 갔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 거린이 된 거예요. 2억 불짜리 복권이 된 거예요. 2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한 2,400억 정도 복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복권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당신 복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충격받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복권 회사가 마치 거린이 성당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권 회사의 그 사원이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신부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저 거린이 사실은 복권 당첨자다. 2억 불짜리 당첨이 됐다. 근데 저 사람이 이걸 알려주는 순간에 충격받아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신부님이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편안하게 이 2억 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겠다 해놓고 그 거린을 불러드립니다. 당신은 또 복권을 샀나요? 아, 그럼요. 저는 하여튼 구걸해서 돈만 모아주면 복권 샀어요. 이번에도 샀어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당신이 그 복권을 사서 1등이 당첨되면 그 상금이 2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복권을 사는 사람 하는 말 좀 보세요. 이 거린이.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오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사는지 몰라. 어? 아,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아니 그래도 만약에 당신이 산 것이 돼서 1등이 됐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 거린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말이죠 1등이 된다면 2억 불에서 절반인 1억 불은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신부가 쓰러진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1억 불이 들어올 게 생긴 거예요. 1억 2천만 불이.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는데 죽었다네. 거린이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을 받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책임감 있게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요행을 바라서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책임이 없이 주어지는 것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일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를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요즘에 그 대상포진을 앓고 난 뒤에 이쪽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는데 힘을 못 써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주방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설거지 할 걸 이렇게 해놓고 미처 힘이 있어서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제 딸이 마침 그때 있었어요. 제 딸이 왔다가 아빠 내가 할게. 그래서 아이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할게 아빠 절로 가. 여러분 딸이 내가 할게 하는 순간에 그 일은 걔한테 갔어요. 선언하는 순간에 책임이 그에게 간다. 이해미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아들도 있었어요. 이놈은 쳐다보지도 않아. 선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책임이 안 와요. 근데 자기 선언을 하는 순간에는 책임이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때 누가 할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이 가요. 그런 사람만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리뱃질, 조리뱃질, 입힌 게, 좁힌 게, 곱힌 게를 대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입장입니까? 물어보는 내가 어리석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여러분들에게는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까미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 얘기를 안 해요. 과거 얘기만 하는다는 사람이에요. 아, 과거가 좋았어. 과거에는 분위기도 좋았어.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야 우리 교회가 더 편안하게 많은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러고 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세상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옛날에 그 조그맣을 때 있잖아요. 예, 저 지하에 있을 때는 그 지하에 조그맣게 있을 때 그게 좋았다는 거야. 막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와글와글 들리고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막 서로 몸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 있었던 분들은 옛날에 저 2층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 2층에서 천장도 얕고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다 소리가 서로 들리니까 너무 정의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은 또 여기에 그 2층에 월세 비가 오면 새는 데 있어요. 바닥이 때 거기가 뜨겁고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면서 먼저 일단 거부부터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번에 집사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 어떻습니까? 거부부터 하는 스타일입니까? 애기 키우기도 힘든데 아유 왜 그걸 했어요? 거부부터 하는 사람은 어떤 발전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따돌림 당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되고 외로운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아 제가 그거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근데 자꾸 난 못해 난 안 해 하려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외롭죠.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죠. 책임감 있는 애들 우리 아이들과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서 요거 칭찬합시다라는 요 팜플릿 들어갔잖아요. 에? 여기 가면 밑에 스티커를 붙여요. 이번 주에 우리는 뭘 할까? 우리의 책임이 뭘까? 아이에게 책임에 대한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져야 리더십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가치관에 있어서 인성이에요. 인성, 성품, 성품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 능력, 자기 주도 능력, 자기 주도 능력인데
이번 책임감이라는 게 바로 자기 주도 능력이에요. 책임이에요.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책임감이 있는 애한테 야, 네가 덮고 잔 이불은 네가 정리해. 이 아이가 이제 책임감을 자기가 스스로 갖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을 하게 만들어서 너는 뭘 할 거지? 이번 주에 네가 책임질 일이 뭐니?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게 해서 그것을 약속을 1, 2, 3, 세 가지만 하란 말이에요. 세 가지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걸 실천했을 때 여러분 주보에 요거 붙이는 거 줬죠? 스티커? 이제 그걸 아이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스티커를. 근데 이거는 아이한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엄마도 책임 뭐 할 건지 아이 앞에서 그 책임감에 대해서 할 일을 써야 됩니다. 아줌마들 쓰셔야 됩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지 뭘 이번에 할 거다 약속을 하십시오. 책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가제 청년들 옷 벗어놓고 옷 아무데나 구렁이 허물 벗어놓고 벗어놓는 사람들 그거 좀 빨래감에 있는데 갖다 넣어놓으면 될 텐데 방에 가보면 엉망으로 해놓는 사람들. 사람이 말이죠, 자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5년 내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5년 내로 정리정돈만 잘해도. 옛말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은 도둑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청년들, 내 방 정리는 내가 한다. 남편들 바지 아무데나 벗어놓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아내한테 양말 갖고 와 시켰던 사람들, 오늘부터 그러자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적으세요. 그래서 내 남편이 고쳐지고 변화됐으면 아내들이여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책임감에 작은 것부터, 아이들은 자기 주도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에 있어서 직장에 가서도 누가 안 하려고 하는 일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기 선언부터 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고 회사나 어디에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적극성을 띄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바로 가서 장사한 것처럼 우리도 시작하십시오. 안 되면 어떻지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그 책임감에 따른 결과물이 여러분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책임감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첫째로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이까지 거 그러지 않아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통해 이윤을 남겨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남기겠다. 그리고 대가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맡김을 받은 자인데 너 이거 남기면 뭐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대가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허다가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충성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 23절을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들고 왔어요. 주인님 보세요,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여기 열 달란트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을 지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맡깁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일을 자꾸 맡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거고 점점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을 자꾸 맡겨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주인이 결과물이 좋을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 일을 성취해낸 사람도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으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도 기쁘게 하지만 내 인생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 외국과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서 퇴출한다 그러는데 퇴출한 사람들, 일찍이 퇴출한 사람들의 퇴출당한 회사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만 때운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결과물이 좋고 어떤 결과가 많이 나타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이 계속 맡겨진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일이죠. 책임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잔 메가더가 나이 먹는 게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거다. 그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이 먹는 게 늙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게 늙는 거예요. 예수 마을 교인들은 늙지가 않잖아요. 저는요 33살에서 나이가 안 가. 항상 33살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나이 조금 더 먹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살아서 미안하긴 해요. 항상 내 꿈은 30대예요. 좀 믿어줘요. 어? 할머니들도 다 꿈은 다 젊게 있어요. 몸은요 벌써 저기까지 뛰어갔다니까. 그 마음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걸어왔지만 팔만 휘졌지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빨리는 가고 싶고 다리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머리만 나가는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 저기 가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올 때 나 능히 건너갈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 다음에 여유 있게 건너가세요. 여기 우리 교회 남선교회도 축구 오는 분들 많죠? 20대인 줄 착각하지 마라. 제 친구 목사 나보다 한 3살 아래야. 유관재 목사님이. 근데 유관재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 아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딱 그런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 오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나서 괜찮아서 했는데 또 했어. 또 끊어졌어. 그래서 너 축구할 나이가 아니야 임마. 마음은 청춘이라도 몸이 늙었어. 그런데 이 친구는 만나면 꿈이 그냥 대단한 거예요. 나보다 저 걔는 20대에서 안 가. 20대에서 안 가. 난 30대에서 안 가는데 그 친구는 20대에서 안 가. 우리 교인들도 젊게 사십시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보세요. 나도 두 달란트 더 남겼어요. 주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맡긴다. 이게 뭐예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주인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해보고 그 결산에 이의가 남았을 때 주님은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정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 자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1년급, 2년급, 그 다음에 이제 허위파는 장로님들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게 이제 이번에 장로 피택된 분이 이제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인데 시험을 이렇게 본 걸 제가 딱 보니까 그 허위파는 시험에서 우리 교회 권민창 권사님이 97.1등이에요. 이영주 권사님이 96.2등이에요. 요 전에 우리 장로님들 시험 봐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꼴찌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창피하다. 제가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아, 두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을 한 거예요. 자, 장로님들이 와서 자격심사를 받을 때 뭐 영적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한 장로님 들어가면 10분에서 15분을 해요. 10분에서 15분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5분도 안 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딱 하더니 뭐라는 거냐면
하여튼 중구 용산지방에서 예수 맑게 장로님들은 최고라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심사위원 되시는 목사님들이 최고라고, 최고라고. 물어볼 것도 없다고. 그리고 그냥 내보내. 어느 장로님을 존경하냐고. 그러니까 누구 장로님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이분들이 그냥 나갔어. 두 분이 나갔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안 물어봤거든. 내가 안 물어봤거든요. 왜 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뭘 물어보겠어요? 칭찬만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격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 말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만 뽑히냐고. 그래서 내 속으로 모르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세요. 뭐 하자 그러면 아니요를 안 해요. 다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같이 지방 일을 해보면, 지역에서 일을 해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들을 돕고 일이 되게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예,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지방에서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후임 장로들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목회 나간 목사님들이 다 설교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거야. 부목사들이 나가서. 지금은 설교 훈련을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외부에서 목사님 모셔오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아부하지 말고 솔직히. 예. 잘해요. 내용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다 훈련해. 사실 부목사가 우리 교회처럼 설교 많이 하는데도 흔치 않지. 부목사 해봤죠? 해봤죠? 그게 흔치 않아요. 그 이번에도 저 우리 김학성 목사님도 지난번에 여선교회 여기 괴사케 전 괴사케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갑자기 딴 데 가게 돼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선교회에서 은혜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 어느 교회 후임자를 찾는데 김학성 목사님이 지금 1위로 올라간 거예요. 1위로. 뭘 아야 우리가 뺏기게 생겼는데 무슨 욕심들이 없어. 욕심들이 얼마나 찍혔으면 이러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책임감 있게 자기의 분야를 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제가 있어도 제가 설교를 저는 안 하잖아요. 앉아갖고 설교를 들어요.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 체크해서 요거 요렇게 고쳐봐, 요렇게 고쳐봐. 목사님들이 그걸 잘해요. 김학성 목사님은 좀 고집이 있어서 안 고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말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말을 너무 잘해요. 예. 여기서 망신 한번 줘야 고쳐질 것 같아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책임감 있게 맡겨줬는데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줬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겼다, 맡겼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맡겼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주어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그랬어요. 재능이 있으면 써야지, 그걸 안 사용하면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더 중요시 다룬 게 뭐냐면 무책임의 결과예요.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 무책임한 삶의 결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임을 안 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달한테 받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다, 싸나운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무섭게 하고 싸놨고 정말 무정한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근데 당신 걸 내가 손해보면 나를 그냥 놔두겠냐. 그래서 자기는 당신은 아주 그냥 굳은 사람이라 맨 땅에서도 뭘 뺏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이야 당신 굳은 사람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으면. 그런데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거기 성경에 보면 25절에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이때 뭐라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어 주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너를 이런 달란트를 주느니 이런 재능을 주느니 차라리 내가 별일을 받겠다. 거기 성경 말씀 27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차라리 받는 게 낫겠다. 어떻게 너는 책임을 지고도 그걸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가지고 있던 거 뺏겼어요. 무책임한 사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할 게 없어요. 다 뺏겨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무익한 종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골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본의 한 셀러리맨을 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시간을 분석해봤다는 겁니다. 30년 살아온 시간을 분석해보니까 1950일 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3,500일, 담배 피운 시간이 1,100일, TV를 본 시간이 775일, 차 타는데 소모된 시간이 691일, 강원 상제에 참석한 시간이 554일, 모임과 파티에 참석한 시간이 517일, 다른 사람 흉본 시간이 441일, 술집에 간 시간이 266일, 도박한 시간이 25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한 날이 별로 없어.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책임 있게 살지 않은 이 사람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내가 그때 이제 신방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왜 당신은 한 달란트 받아놓고 왜 일을 안 하고 그냥 숨겨놨어요? 이분이 뭔지 아세요? 불평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줬냐는 거예요. 나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한 달란트 평등하게 주지? 평등하게 주지. 왜 나는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냐 이게. 기분 나빠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 마르크스나 레닌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자고 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도 없애고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본가인 부르주아 조국 계급을 때려잡고 노동자와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사람들이 혹하죠. 역시 독일에서도 평등주의를 받아들이자. 그 결과가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러지 않고도 내가 뭐 일 열심히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가면 되니까 힘든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실직수당이 많아지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오. 어르신들이 너무 공짜 받아먹잖아?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빚에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 내가 가진 사람이 나누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있으면서 수익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수익이 없는 데서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자. 인생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능력별로 가져요. 어른 100만 원 오고 애들 100만 원 오고 같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라도 가정에서도 애가 우리 김 목사님네처럼 애가 넷 있는 집 하고 우리 예, 그 누구야 저 김성민 목사처럼 혼자 사는 집 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경제 수준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평등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 왜 이 사람은 다섯 달란트, 왜 이 사람은 두 달란트를 줬을까요?
왜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데는 왜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안 되고 사회주의가 안 되느냐면,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와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자는 거예요. 뭘 하나 해서? 내가 하나 희생해서. 너가 죽어서 모든 사회가 좋아진다면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유익하게 된다면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이 천대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으면 절대 공산주의가 안 돼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좌맷돌을 메고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재산도, 나 한 사람의 생명도, 나 한 사람의 인권도, 나 한 사람의 모든 소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여기 이 한 사람이 지금 한 달란트 받았어, 난 안 해, 이래가지고 쉬려고 대든 거겠죠. 이런 모습이 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이 벌어서 나누면서 사세요. 부자가 돼서 베풀면서 사세요. 남의 것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 이왕이면 경제력을 있게 하셔서 선교사도 부양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하는 데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안혜곤 목사님 선교하러 가신다고, 아니 선교하러 가는데 이거 좀 보태 쓰라고 그러고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 왜 그러냐? 선교는 나 혼자, 내가 있을 때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만 천국까지 따라가지요. 나를 위해서 쓴 거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쓴 것만 내 거야. 돈은 쓴 것만 내 거라고.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가져가. 할머니들! 그거 꼬부쳐놓은 거 빨리 써. 제가 시골에 집회 가보면 할머니들은 천만 원, 이천만 원 다 갖고 있어요.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연금으로 나오니까 다 갖고 있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가난하다고,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은 다 갖고 있대.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한테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거 꼽쳐놓은 거 내놓으라고 하면 잘 내나? 우리 어머니도 옛날 분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속바지에다 다 꼽쳐놨는데 돌아가신 뒤에 우리 형이 다 썼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유익한 데 쓰란 말이야. 빚지고 쓰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눠야, 물질은 돌아야 모든 사람의 경제가 도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냐?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그때 건축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IMF, 우리가 IMF 때 교회 졌잖아.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러세요? 그럴 때 돈을 푸는 거야, 어려워도. 그래야 나라가 돈이 도는 거지. 뭐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할까? 여러분은 아멘해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와서 지금 돈 쓸 때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그때 꼬부친 거 써야 나라 경제가, 내수 경제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 되라고 돈 쓰라고 그러는데 왜 아멘을 고거밖에 안 하냐? 돈 써야 된다니까 어려울수록. 프랑스 소설가 까미가 한 말 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게으름의 문제가 꼭 있다 그랬어요. 게을러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도 젊었을 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도 늙어서 거지가 된다. 할렐루야! 뭘 아멘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젊었을 때 게으르면 늙어서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심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회사 사장으로다가 망했단 말이야.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부인이 자기가 정말 죽고 싶더래.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성동고등학교까지 와서 내가 아내하고 얘기한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딱 와서 우리 김미혁 원사님 와서 그러더래. 여보 지금까지 가족들 먹여 살려 당신 고생했잖아. 내가 먹여 살 테니 걱정하지 마. 당신 회사 부도난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걷어 차고 식당을 한 거예요. 회사 벌 때보다 내가 보니까 돈을 더 잘 만져.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얘기 장로님한테 뭘 못하겠냐. 체면 따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뭐라도 해라. 풀빵 장사라도 고구마도 고수라도 판다는 자세만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거다. 사장했던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장바다가 식당 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지. 저희 목사는 집이 없어도 심장로님은 집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털어먹고 다 망했는데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비듬어서. 근데 장로님은 집 있고 내가 보니까 딸도 집 해준 것 같아. 왜? 그렇게 살면 일어날 수 있어. 제가 학비도 못 내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가 있어요. 갈세의 마오 갈세 마오 가진 것 없다고 갈세마오. 아 너나 나나 태어날 때 문패에 한번 달았더냐. 아 그까지 건 문제없다. 나도 한번 달아야지. 갈세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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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세마오. 김상국이가 부른 찬송가야. 그거 부르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서 고등학교 때 학생 놈의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유행가만 부른다고 욕할 때 야단칠 때 내가 목사님한테 정색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건 내 고백입니다.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아직 문패는 못 달았다. 그래도 자신 있게 살아가란 말이야. 책임감 있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바운주 목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책임감 없이 나태한 것은 큰 죄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직자 역사 토마스 풀러도 한 얘기에서 훌륭한 종은 보상을 잘해주고 나쁜 종은 즉시 내보내라. 잘하는 사람은 보상을 잘해줘라. 이러지 않는 사람은 즉시 내보내라. 자 이제 책임감 있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전진해 나가십시오. 책임감 있게 산다면 우리 아이들 작은 책임감부터 지우고 스스로 할 줄 아는 자기 주도 능력을 키워준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